안녕하세요. 도시와 시골사입니다. 우산식 지주대입니다. 우산식 지주대. 복숭아에 박을 겁니다. 자, 우산식 지주대 한 200개 다 박았습니다. 요, 나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, 어제 오후부터 해서 오늘 오전까지 딱 하루 정도 걸리네요. 하루 정도. 자, 밑에 파이프 박는 거는 이제 업체에서 와서 이제 돈을 주고 박았고,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우산식 지주대 나무 줄 걸어서 박는 거, 요건 저희가 박았어요. 자, 우산식 지주대 앞쪽에 캡 박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그냥 꼽으면 됩니다. 꼽아서 이전에 요 줄은 선 와이어 줄은 요건 다 연결해 놔야지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꼽아서 쭉 펼쳐서 이제 들고 꼽으면 됩니다. 자, 저렇게 우산식 지주대를 이제 몇 개 세워놨고, 자, 지주대를 세우려면 요 기둥, 파이프 기둥을 박아놔야 되는데, 요 기둥은, 각 군에 우산식 지주대 이제 지원 사업을 저희는 신청을 해서 150개 정도 받았고, 이제 요 파이프는 곧 박는 사람들이 와서 박아줍니다. 당연히 금액은 줘야 되죠. 요거는, 깊이는 한 1m 50. 그걸 박아서 이제 저렇게 지주대를 세우는 거죠, 저렇게. 자, 요 지주대는 한 개당 이래 하면 원래 한 26,000원입니다, 26,000원. 자, 저희 지역 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한 반지 정도 나옵니다, 반지. 그래서 저희는 총 나무가 한 200주 정도 되는데, 150개밖에 못 받았어요. 그래서 한 나머지 50개는 저희 돈을 완전 써야 되고, 나머지 150개에 대한 것만 이제 50% 보조가 나옵니다, 보조. 보조가 나오면, 자, 신청을 하면 이제 요거 업체에서 와서 밑에 요거 파이프는 박아주고 갑니다. 박고 그 위에 이제 요걸 꽂고 이제 지주대를 전원식으로 바로 세우는 거죠. 꽂는 거 그래. 이걸 꽂고 그 다음에 요 대를 요래 딱 우산식 지주대를 딱 요래 모아서 저기 박고 나중에 나무가 크면은 이제 고리로 나무에 걸 겁니다. 이 우산식 지주대가 이제 나중에 나무 열매가 맺히면 이제 가지가 부러지니까, 째지고 하니까. 가지 째지지 말라고 저기 다는 겁니다, 이제. 자, 저 박을 때도 일자로 딱 박을 수 있게. 이렇게 해야지 일자가 되니까. 한 명은 벌써 앞에 나가면서, 자, 여기 지주대 박힌데. 자, 요 위에 지주대를 박으려면 밑에 저 파이프 박힌 곳을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저 위에 캡을 씌우고 이제 나머지 지주대를 꼽으면 되거든요. 총 한 4명 정도 일을 하면 속도가 딱 맞습니다. 자, 저 우산식 지주대를 꽂고 저렇게 땅에 저렇게 쾅쾅 한 몇 번 내리쳐야 되는데, 내리쳐야지 저기 이제 딱, 지면에 밀착이 됩니다, 저렇게. 자, 다 박았고, 박아놓고, 지금 아직 나무가, 이게 작년에 이제 심은 나무입니다, 이렇게. 복숭아가. 그래서 올해 이제, 지금 보니까 순이 좀 올라와요. 올해도 열매가 조금 달릴 것 같아요. 근데 내년에 더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자, 이게, 저 와이어 줄은 이제 나무가 좀 크면은, 올해는 그냥 놔둘 거고, 이제 내년이나 뭐 늦으면, 빠르면 올해 가을쯤에 이걸 다 걸 겁니다, 고리로 해서. 고려해서 다 걸 겁니다. 저 지금 요 한 4명 작업했고, 뭐 시간은 그렇게 하루 정도 소요됐습니다.